또 투자 또 시작. 또 이제 삼성전자를. 예. 근데 2000년 7월에 제가 또 매수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또 꼭지였어. 이게 사실은 좀 그 언뜻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0년 초반에 벤처 열풍이 불어서 그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그 이제 벤처 막 여러 가지 예, IT 버블들이 예, IT 버블들이 예, 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보다는 계속해서 삼성전자만 매수. 예, 삼성전자만 저는 한 10여 년을 계속 매수를 이야. 했었습니다. 한번 매수하면 한 5년 정도는 보유했었어요. 사람이잖아요. 예.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뉴스의 매스컴에 지금 꼭지를 전 고점을 뚫고 뭐 꼭지로 올랐다든지 경치원 고점 찍고 최고점 올랐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또 판고 떠나버립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격언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탄식에 사고 환호에 팔아라. 예예. 예.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팔아라. 말이 있는데 근데 어깨와 무릎을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뭐 워런 버핏도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말이 그렇지 그 타임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나는 거지 사고 팔고에서 수입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는 사고 아니, 근데 팔고. 요즘 들어서 주식 얘기하는 분이 없어. 예전에 한참 1년 전만 해도 휴대폰으로 계속 주식 시가 확인했는데 주식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터 린치라고 있었습니다. 아, 알죠. 예, 피터 린치. 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예요. 투자자죠.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몇 개 썼는데 그 책에 뭐라 그랬냐면 칵테일 파티를 할 때 되면 너도 나도 가까이 와서 아는 척하면서 주식의 종목도 얘기하고 아주 친근감 있게 얘기한답니다. 아, 주식이 꼭지구나 느낀답니다. 그런데 요즘 것 같을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답니다. 주식에 대한 얘기도 안 한답니다. 아, 바닥이구나 느낀답니다.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지금 현재 계속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에 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그, 선생님, 보이고 오늘 좀 처음 뵀지만 개인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예. 소통보다는 저 활용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소통보다는 일방적으로 네, 열차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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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토크 기관차처럼 시치폭폭 시치폭폭 제가 짧은 시간에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시니까 특히 개인들한테 왜냐하면 투자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워요 얘기를. 저는 그죠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 그 얼마나 아까워요. 그 쉽게 그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돈 잃는 거 생각하면 전 너무나 아깝습니다. 네. 저는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돈의 귀함을 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시죠? 저요? 네.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종목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아, 사실 네. 지금 얘기하신 종목이 가장 우리 그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네. 많이 그렇죠. 가지고 네네. 어쨌든 우리 조셉도 그 종목은 안 갖고 있지만 어쨌든 상황은 지금 반토막 이상 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저 바로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절절하게 차려놓고 안주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안주 없이 그냥 글라스에 소주 네. 따라서 아 조셉은 그래서 요즘 전화하면 어디니? 예 지금 저 주식 손해본 거 만회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그 얘기만 하거든요. 아 제가 한 사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널드 리드라고 있습니다. 야, 뭐 외국 분들 다양하게 등장하시네요. 아, 미국에 8년 전에 예. 사망한 사람이에요. 예. 로널드 리드. 이 사람은 직업이 주유소 직원이었어요. 백화점 청소부였어요. 네. 그런데 100억을 모았어요. 오. 이 사람은 주식을 사 모으기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에서 유명해진 게 뭔가 하면 그 100억 중에 80억을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매수했냐면 39세 때부터 매수 시작했는데 주식을 팔 줄 모르고 그냥 사 모으기만 한 거예요. 사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00억이 됐군요. 예, 100억이 된 거예요. 제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한다 그러면 네. 주식 시장은 짧게 보면 비극인데 길게 보면 시극입니다. 이거 저기 우리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 네. 주식시장은 짧게 보면 비극이에요. 길게 보면 시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좀 장기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예요.